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출동 슈퍼윙스 시즌2 붙였다 뗐다 택배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 손잡이 스티커 173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시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바로 꾹꾹 눌러주시고 시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슈퍼윙스 친구들, 슈퍼윙스 출동, 호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 택배를 배달한대요. 호기를 도와주는 슈퍼윙스 친구들을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안녕, 난 호기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택배 비행기 호기 출동할 준비 됐지? 그럼 나머지 친구들 붙여볼게요. 자, 두두, 그 다음 제롬, 그리고 도니, 샛별,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죠? 시즌2에 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리는 기존 캐릭터고요. 아리, 그리고 미나, 이렇게. 그리고 달지 할아버지, 그리고 봉번장, 그리고 주주, 에이스, 새로운 캐릭터 에이스까지. 자, 새로운 친구들과 기존 캐릭터 친구들도 붙여봤고요. 잘 빼보시면 중국이 나와있네요. 띵동, 폭죽 배달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춘절에 폭죽놀이를 해요. 밤하늘을 폭죽 불꽃으로 꾸미고 홍등도 자유롭게 달아보세요. 자, 중국은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야. 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고요. 수도는 베이징이래요. 그리고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판다랍니다. 귀엽죠? 니하오!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서 세뱃돈도 빨간색 봉투에 넣어줘. 자, 폭죽도 이렇게 달아보고, 안 폭죽도 붙여보고요. 자, 여러가지 모양의 폭죽들 이렇게 붙여보고, 그 다음에 홍등도 달아보라고 그랬죠? 홍등. 일단 폭죽은 이렇게 붙이고 홍등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달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긴 홍등, 둥근 모양의 홍등 이렇게 있네요. 두 장으로. 자, 홍등도 달아봤고 폭죽도 붙여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일본이 나와있네요. 띵동, 고양이 인형 배달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고양이 인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양이 인형으로 가게를 자유롭게 꾸미고 접시 위에 초밥도 놓아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수도는 도쿄, 일본의 수도는 도쿄고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이 되겠습니다. 후지산도 붙여보고요. 그리고 고양이 인형들 곳곳에 놓으래요. 이렇게 고양이 인형, 여기다도 큰 고양이 인형 한 마리 놓고, 작은 고양이 인형은 여기다 놓고 붙이고, 그 다음에 초밥, 초밥, 가지각색의 초밥들 이렇게 붙여요. 초밥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초밥 맛있죠? 초밥. 자, 이렇게 접시당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도 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초밥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을 얹은 음식이야. 맛있어. 고니치와, 인사고요. 일본식. 자, 옆으로 가시면 러시아가 나와있네요. 띵동, 외발자전거 배달 왔습니다. 러시아는 발레 서커스 같은 멋진 공연으로 유명해요. 서커스장을 외발자전거를 타는 슈퍼윙스 친구들로 꾸며보세요. 자,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고요. 국기예요. 러시아 국기. 그 다음에 알록달록 감도는 색깔이 성 바실리 대성당이 유명하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자, 즈드라프이제, 주드라스 브이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야. 러시아의 볼쇼이 서커스 공연은 매우 유명하지. 자, 서커스한 친구들, 외줄 타는 친구들, 이렇게 외줄, 외발 자전거 위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친구들 스티커를, 외발 자전거를 탄 다양한 친구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핀란드. 띵동, 산타옷 배달 왔습니다. 핀란드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산타옷을 입혀주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썰매도 꾸며보세요. 빠이바. 핀란드는 날씨가 매우 추워. 핀란드에는 잎이 뾰족뾰족한 소나무와 전나무가 많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딱 좋겠지? 자,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 그리고 국기, 핀란드 국기고요. 그 다음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오로라를, 오로라가 유명하답니다. 자, 사람들에게 산타옷을 입히라고 했죠. 자, 여기 한 명 입히고요. 또 저쪽
3명에게 또 입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산타 모자. 모자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고요. 아, 제일 큰 거는 산타 할아버지 씌워줘야 되겠어요. 제일 큰 모자. 이거랑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이쪽에 산타 할아버지들. 소녀에게 붙이고. 큰 거는 산타 할아버지. 자, 이렇게 해서 옷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트리 꿈이라고 있죠? 트리를, 장식들, 지팡이, 장례지, 리본 장식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붙여주고, 양말 장식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구슬, 목 모양도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이렇게 선물, 선물들 놓고, 그 다음에, 썰매, 산타 할아버지 썰매에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 장식이 더 남아있어요. 꽃 장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 볼 장식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여기까지. 트리도 꾸며고, 산타 옷도 입혔고, 선물도 붙여봤습니다. 자,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 띵동 빵 배달 왔습니다. 프랑스에는 기다란 바게트 같은 다양하고 맛있는 빵이 많아요. 빵집의 진열대를 고소한 빵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저도 빵 좋아하는데. 자,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고요. 프랑스 국기, 그 다음 파리를 상징하는 첨탑이, 철탑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에펠탑이 되겠고요. 자, 빵들 붙여볼게요. 빵은 종류별로 이렇게. 맛있겠어요. 이거 마들렌이죠. 이거는 어떤 빵이죠? 이 빵도 맛있던데. 나뭇잎처럼 생겼다. 이 빵이, 이 빵 이름이 뭐죠? 크로아상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렇게. 이거는 마카롱도 있고요. 이렇게. 마카롱, 마카롱도 맛있어요. 달콤하고. 여러 종류의 빵을 이렇게 전시해서 붙여봤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탈리아고요. 띵동 피자 재료 배달 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동글동글 피자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이에요. 피자 재료를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 저도 피자 좋아해요. 빵도 좋아하고.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죠. 로마 국기고요. 그 다음 비스듬히 기울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답니다. 자, 본주르노. 이탈리아는 스파게티로 유명해. 아, 이쪽 아까 인사. 봉주르 프랑스. 자, 피자에 베이컨도 얹고요. 베이컨. 그 다음 이건 뭐죠? 피망. 피망이에요. 주록색 피망, 빨간색 피망, 주황색 피망. 그 다음에 토마토도 올리고요. 정말 맛있겠어요. 근데 이거 뭐죠? 치즈인가? 이것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또 넣고요. 얹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새우, 새우, 그 다음에 햄, 페퍼로니라고 하나요? 저런 햄, 그 다음에 올리브. 우와, 그래서 맛있는 피자가 한 판 똑똑 완성이 됐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탄자니아. 탄자니아 띵동 열기구 배달 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열기구를 타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 동동 열기구를 붙이고 아기동물의 엄마를 찾아주세요. 자, 탄자니아의 수도는 도돔하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바로 킬리만자로 산으로 유명하답니다. 붙여주시고. 우잠보, 여기는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국립공원이야. 자, 열기구를 타고 동물 붙여주고요. 길이, 이건 정말 길이. 이건 뭐죠? 가젤인가? 이거는 새끼 사자 표범. 이거는 새끼 코끼리. 자, 나머지 열기구. 자, 이렇게 열기구 저기에도 붙이고요. 여기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붙이고.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동물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장 넘길게요.
자, 호주 여딩동 물안경 배달했습니다. 호주의 맑은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물고기와 산호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안경을 씌워주고 바닷속 물고기로 꾸며보세요. 자,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국기, 새끼를 새끼주머니에 넣기로는 캥거루로 유명해요. 자, 그때 와, 호주에는 알록달록 신기한 물고기가 많구나. 자, 물안경을 써야죠. 물속에다 앞에는 이렇게. 자, 친구도 물안경, 이 친구도 물안경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 붙여줄게요. 와, 예쁜 물고기예요. 색깔이 열대어들 이렇게. 와,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 이렇게. 이건 니모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이 물고기까지. 그래서 다 붙여봤고요. 옆에는 미국이 나와있는데 헬로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헬로윈은 꾸미진 않을 거고요. 일단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국기고요. 미국의 평화의 협보를 듣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유명해요. 자,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헬로윈은. 자, 이번엔 브라질 띵동 퍼레이드카 배달 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삼바춤을 추며 거리 행진하는 리우 카니발이 열려요. 퍼레이드카와 무용수로 거리를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수도는 어디라고요? 브라질리아. 자, 이렇게 국기 붙이고요. 그다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숲 아마존 밀림이 있다고 돼 있네요. 자, 브라질 사람들은 삼바춤만큼 축구도 좋아해. 올라! 삼바는 브라질의 전통춤이야. 자, 거리를 퍼레이드를 이렇게 꾸며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리오. 리오? 이거 많아. 이름이 리오 맞나요? 거기서 나온 새 같아요. 자, 이렇게. 거리 꾸며봤고요. 옆에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와있네요. 딩동. 한복 배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되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각각 입혀보세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 떡국을 만드는 기다란 가래떡에는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어. 자,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죠? 여러분, 저 서울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김치가 있습니다. 자, 한복을 입혀볼게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벗은 신기고요. 이렇게 가슴을 신기고, 그 다음 여자아이는 치마를 이렇게 먼저 입히고, 그 다음 색동조고리, 위에 색동조고리를 이렇게 입힐게요. 이렇게. 자, 남자아이는 바지 먼저 이렇게 입히고요. 그 다음 저도 색동조고리로 이렇게 한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쪽돌이 여자아이 씌워주고, 복주머니 하나씩을, 세뱃돈 담는 복주머니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끝! 이렇게 해서 모든 시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출동 슈퍼잉스 시즌2 붙였다 뗐다 택배 스티커 보기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지금 바로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